안녕하십니까. 김춘진입니다. 19대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제 부안지역위원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김춘진, 다시 한번 인사 올립니다. 참 일본의 어처구니없는 행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침략, 저는 침략이라고 단정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제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 모두가 슬기롭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되겠습니다.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 올리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들의 삶도 장수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소망입니다. 국가의 정책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해서 유지되는 국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 때 명시해 놨습니다. 바로 헌법 전문에 국민 생활의 균형적인 발전과 세계 평화 그리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헌법을 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헌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행복정책은 복지정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려면은 보건복지정책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건강은 아주 소중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느냐. 이것이 국가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 장수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60년대 캐나다의 라론데라고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들의 삶의 질과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의료시설에 돈을 많이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과 수명은 같이 발전하지 않더라 하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고서가 나론데 보고서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질과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습관, 두 번째 유전, 세 번째 환경, 네 번째 보건, 의료. 어떤 사람은 병원과 좋은 약이 있으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진시황이 그 약,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몸에 좋다는 약은 우리가 모두 다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약으로서 우리들의 건강을 지키고 또 장수의 비결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바로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자 우리 의료시설 병원 직후하는 보건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 되더라. 8% 남짓하더라. 10%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 문제, 물론 중요하죠. 차지하는 비중이 20%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체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전에 따른 문제, 20%입니다. 나머지는 무엇일까요? 50% 이상이 우리들의 힘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생활습관입니다. 식생활, 우리가 어떤 식생활을 하느냐, 또 어떤 운동을 하느냐, 이게 생활습관 아닙니까? 자, 우리 식생활에서 자기가 먹기 좋은 거, 흐물흐물하고 달고 이런 것만 섭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만이 오고 또 당뇨병에 빨리 걸리지 않겠습니까? 균형 있는 식사를 해야 됩니다. 또 한 번 먹을 때 꼭꼭 잘 씹어 먹어야지 혈액순환, 뇌혈관의 혈액순환이 잘 돼서 치매 예방도 됩니다. 뇌세포가 많이 발달이 됩니다. 식생활 중에서 담배, 우리 발암물질이 담배에 많이 생깁니다. 금연을 할 것인가, 담배를 피울 것인가. 술, 절주를 해야 돼. 술을 한 잔 정도 마시면 건강에 좋지만 석 잔 이상 마시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 우리가 사회생활에 윤활유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건강을 해쳐서 되겠습니까? 절대로 술은 줄여서 마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생활습관입니다. 잠자기 전에 뭔가를 많이 먹고 주무시면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균형이 있는 식사, 운동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들의 수명과 우리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50% 이상이 바로 여기에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제 장수시대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예전에 생기지 않던 병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평균 수명이 짧을 때는 사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만성 질환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급성기 질환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십니다. 질병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 만성 질환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65세 이상이 되면은 반절 이상의 국민들이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자, 나이 들면은 관절염 생기죠. 나이 들면은 이 근육이 65세 이상이 되면 한 1년에 한 3% 이렇게 없어져 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신, 치매를 예방하고 걷기 운동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걷는 것은 아주 건강에 좋습니다.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질병 관리에 가장 좋은 것이 걷기 운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숙면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낮잠도 필요하죠, 낮잠. 그리고 낮잠은 20, 30분 이내로만 주무시고 또 주무시기 전에 카페인 음료
커피라든가 이런 음료를 마시게 되면은 잠의 수면의 질이 달라져요. 우리가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규칙적인 잠자리가 필요합니다. 또 이 운동도 혼자서 하는 이런 이 걷기 운동도 좋지만은 배드민턴이나 게이트볼이나 뭐 단전호 뭐 여러 가지 함께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한다는 것은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 즐기면서 그동안에 평생 쌓아왔던 그런 지식을 우리가 사유를 위해서 환원해야 됩니다. 즉 봉사활동에 사용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르신들의 지혜, 젊은이들한테 꼭 필요합니다. 건강하게 사시는 어르신들께서 건강치 못한 어르신들을 얼마든지 돌봐줄 수 있습니다. 노노케어라고 합니다. 이제 가까이 있는 이웃, 너무나 소중한 이웃입니다. 봉사활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슈바이처 박사가 봉사의 왕이죠. 이 세상에 편가르기만 하는 니편 내편 편가르는 정치적인 집단만 있다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어려운 세상일까.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이다. 니편 내편 편가르지 말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다. 자기 건강 지키는 길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님, 바로 테레사 효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즉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옆에서 지켜만 봐도 우리 몸에서는 면역을 증강시키고 건강에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더라. 호르몬의 균형적인 분비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즐겁게 이웃과 함께 100세 시대에 100세 이상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기원 드리는 바입니다. 국가의 정책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